춘지 초등학교 탁구부 화이팅! 네! 멈추러. 나머지 학생들은 3타기에요, 3타. 차근차근 해야 돼요. 하나, 둘, 오타, 넷. 한 번만 많이 흔들지 말고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정확하게 흔들지 말고 가능하면 공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12명이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침 방과후 탁구 교실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 체력과 선생님과 교직원이 합심하는 이런 함께하는 탁구 교실을 만들어서 참 뿌듯하고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15명으로 출발했는데 개인사정 그다음에 뭐 도중에 포경 학생에서 현재 12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탁구 대회를 하지 못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는 지금 시합을 못 해봤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해봐도 전혀 밀리지 않고 굉장히 우수하게 잘한다고 그렇게 탁구 코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5학년이요. 살짝 피곤하긴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가지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복습도 하면서 많은 기술들도 배우니까 이제 불안한 하루가 됐어요. 저 5학년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잘 못 쳤는데 이제 주고받고 쓰는 거 기술도 많이 해요. 풀리면서 기분 좋아요. 뿌듯하게 나오고 개운해져요. 한 2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어서. 실력이요? 이른 아침에 희망 학생을 받아 이렇게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누구나 다 탁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이런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화이팅! 탁구부 화이팅!